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아이패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두 번 보시면 더 좋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 분할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터넷 창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분할해서 보고 싶을 때 이 상단에 보면은 이 점점점 세 개의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세 개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체 화면을 보는 메뉴고요. 가운데 거는 화면 분할. 그리고 맨 오른쪽 거는 플로팅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면 모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걸 누르면은 어떤 앱을 선택할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들어가고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화면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분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을 없애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거, 이거는 화면을 플로팅 상태로 띄우는 화면 분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선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띄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 말고도 예전에는 제스처 방식으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버튼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제스처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바를 꺼내요.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갖다 두면 화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얘를 플로팅 상태로 띄우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상단에 메뉴바 보이시죠? 이걸 잡고 이렇게 끌어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화면을 플로팅 상태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화면 분할을 넣고 싶다,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할 수가 있어요. 꺼낼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쉽죠? 그리고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화면을 여기다 올려두고 다양하게 골라가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창도 넣어볼까요?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다양한 화면들이 들어갔죠? 이 앱 같은 경우는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아이폰에 화면을 넘기듯이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앱들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은 어떤 앱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꺼낼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꺼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이런 식으로 플로팅된 화면, 그래서 화면 분할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분할은 세 개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넣었을 때 지금 두 개가 떴죠? 이 가운데에 앱을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창이 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치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바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꺼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앱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개의 화면도 띄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넷플릭스를 실행하면은 4개의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했어요.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창에 있더라도 이 화면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창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독바는 다양한 앱들을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1가지 앱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독바가 왜 좋냐면은 어떤 화면에서든 이 독바는 꺼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화면을 보고 있어요. 이 밑에서 이렇게 독바를 꺼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을 바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독바에는 자주 쓰는 앱들을 등록해 두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앱 보관함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앱 보관함은 이렇게 끝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눌러가지고도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앱 폴더를 만드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OTT 서비스만 모아서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디즈니 플러스를 유튜브 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끌고 간 다음에 유튜브 앱에 위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폴더에 여러 가지 앱들을 한 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앱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죠? 살짝 뭐 어떤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좌우 위아래 상관없습니다. 살짝 옆으로 옮긴 다음에 함께 옮길 앱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플TV 선택할 수 있고 뭐 홈도 선택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개의 앱이 지금 뭉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앱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앱들,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으면은 계속 넘겨야 하는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화면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 여백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에 페이지 표시가 나옵니다. 요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두 개의 페이지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숨기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 체크를 하시면 이 페이지는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페이지는 없어졌죠. 반대로 다시 꺼내고 싶다. 선택한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다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젯을 배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화면 여백을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카테고리별로 앱들이 있거든요. 배터리 선택하면 지금 이런 형태의 배터리 위젯도 있고 옆으로 넘겨보시면 이런 형태 해서 선택해 가지고 위젯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위젯을 추가하겠다. 위젯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위젯이 배치가 되는데 이거는 다른 페이지에다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젯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이즈의 위젯은 하나의 위젯으로 합치는 스택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즈의 위젯이다. 그러면 굳이 화면을 여러 개 차지할 필요 없겠죠. 이 시계 위젯 위에다가 딱 올리면은 이 위젯 안에 지금 그 배터리 위젯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위젯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옆에 또 같은 사이즈의 위젯이 있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햅틱 터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앱들이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실행이 되는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앱들은 길게 눌러보시면 추가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 셀룰러 데이터, 와이파이, 블루투스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길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슬로우 모션 녹화, 사진 찍기, 비디오 녹화, 셀피 찍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길게 눌러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다양한 메뉴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처하는 거 알려드려 할게요. 이 전원, 홀드 버튼, 터치 아이디 있는 버튼과 볼륨 상단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주세요. 그럼 캡처가 됩니다. 자, 동시에 짧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이즈 조정도 할 수 있고 여기 펜을 선택해서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이 있으면은 캡처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면 바로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애플 펜슬로는 더 간편하게 캡처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긴 화면을 한 방에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스크롤 캡처라고 하죠. 그거는 다른 앱에선 되지는 않고 사파리 앱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사파리 앱에 들어가서 이 긴 화면을 한 방에 캡처를 하고 싶다. 캡처하는 방식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면은 전체 페이지라고 있어요. 요걸 선택해 보시면은 여기 전체 페이지가 다 캡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모드 알려드릴게요. 키 입력할 때 키보드가 절반을 가리게 되죠. 이거를 좀 화면을 덜 가리고 좀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다, 그때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플로팅 된 상태의 키보드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벌려주면 이렇게 원래의 키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키 입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대문자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된다, 지금 소문자죠? 대문자로 바꿀게요. 시프트키 누르면 대문자가 되죠. 근데 한번 누르면 다시 소문자로 돌아와요. 근데 나는 대문자를 계속 입력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시프트를 두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캡스락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가 고정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문자에서 변경이 되지 않죠? 다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인 키보드 위에 보면은 흐릿하게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 키보드를 불러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Q 위에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키를 잡고 밑으로 끌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키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일 때 쌍자음을 입력하려고 할 때 기억을 두 번 누르면 쌍기억이 되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보면 쌍기억이 뜨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쌍기억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커서 움직이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은 정교하게 이 커서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 키보드를 터치패드처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커서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위에 키보드 영역에서 두 손가락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터치패드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여백을 길게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또 커서를 움직일 수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한번 터치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를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문자에 두 번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은 단어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단을 다 잡고 싶다, 그러면 세 번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단이 선택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의 꽃은 제스처라고 할 수 있죠. 이 손가락으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 앱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앱을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사용했던 앱들을 페이지를 넘기듯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다섯 손가락으로 쭉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그 앱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는 살짝만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서도 여러 가지 앱들이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살짝 끌어올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을 보는 화면에서도 화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네이버 화면을 이 사파리 앱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내에 여러 가지 메뉴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제어센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양하게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끄집어 내려 보시면은 여기서는 알림센터, 그러니까 다양한 알림들이 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살짝 내려 보시면은 검색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제어센터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제어센터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기능 메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한 번에 연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인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설정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도 길게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을 여기서 다이렉트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륨 조절, 그리고 이 밝기 조절, 이런 것들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메뉴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크 모드를 켜고 끄고 할 수도 있고,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 이렇게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설정에 가시면요, 제어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어센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지금 추가할 수 있는 앱들입니다. 화면 기록이라고 했죠? 요거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상단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배치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은 화면 기록 메뉴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화면 기록은 영상으로 이 모든 걸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끄고 싶을 때는 여기를 선택하면은 화면 기록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오죠? 중단 하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된 영상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화면 기록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마이크를 켜고 끄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켬, 끔.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목소리들을 녹음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를 켜고 녹화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끄고 그냥 영상만 녹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메모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되고 있을 때는 이 오른쪽 하단 끝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퀵 메모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 입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다. 그러면 화면을 켜고 또 메모장을 실행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애플 펜슬로 화면을 두 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실행되고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 펜슬 팔레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팔레트는 위치를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갖고 가서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트를 좀 작게 해두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왼쪽 영역을 살짝 누르고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작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도형을 예쁘게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 예쁘죠? 원도. 요거를 좀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삼각형을 그리고 끝에서 길게 누르고 계세요. 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정이 돼서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기로 쓴 글을 문자로 변환을 하고 싶다. 자, 이 부분을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텍스트로 복사가 있죠?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붙여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A라고 써져 있는 이 펜슬은 문자로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펜슬 모드입니다. 그래서 구, 톡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글로 변환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숫자를 써도 7, 3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변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플 펜슬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리, 더, 유 이런 식으로 쓰면 써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 꺼내서 탁탁 지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우는 것도 간단합니다. 예전에 공책에서 글자 지우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지워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 사이에 입력을 하고 싶다, 이 사이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이가 벌어지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원을 그리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원을 딱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